그런 분들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기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 상. 비트만 나면 랩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프리스타일 랩 잘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랩이 우스운 남자 래퍼 진봉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진봉입니다. 네, 패딩 하나면 옷 하나면 그냥 사람들 다 아, 잡을 수 있을 정말. 것 같아요. 예, 참 개그가 우스워요 이분. 그러니까요. 네, 패딩 장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딩 하나면 되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개그가 어렵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네. 패딩이면 되는 거였는데 개그 고생 개고생하셨어요. 네. 개그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알았습니다. 네. 그냥 패딩을 입으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아, 것을. 네, 패딩 장원입니다. 네. 네. 망사 소재 패딩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못 입고 있죠. 못 입고 있어요. 33도 안 돼가지고. 네. 그래도 네. 우리는 네. 교수님은 또 네. 아, 우리는 좀 안쓰러우니까 그렇죠. 안쓰러우니까, 네. 안쓰러우니까 우리가 네. 바꿔주려고 했는데 했었죠. 네. 본인이 만들, 그렇죠. 본인이 거부를 한 겁니다. 아, 본인. 저는 올여름이 그 최고의 더위가 될 것이다라는 네. 역사상 이야기를 최고. 듣고 여, 역사상 최고의 더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33도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네.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네. 장마가 일찍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예. 저는 날씨 기사 덥다는 네. 기사가 나올 때마다 네. 패딩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요. 피식피식 웃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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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아. 아니 자기가 본인이 또 안 하시겠다고 동참하시겠다고 네. 얘기하시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업보입니다. 패딩이 안 나오는 날도 우리 청취자들 네. 맨날 날씨 체크해가지고 오늘 몇 도예요? 패딩 장원 네. 고려해 주세요. 계속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기자님상 네. 그 선정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그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 개인 팬분이 네. 따로 선물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팬이요? 네. 저도 팬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 팬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네. 선물을 보내셨어요. 아, 네. 이 방송을 보고 이 네네. 방송을 보시고 근데... 자, 이 래퍼들이 쓰는 모자거든요. 오~ 예, 진봉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래퍼 진봉. 야, 저 모자 꺾어 쓰지 마시고요. 네, 자, 저도 있습니다. 네. 어 패딩 장원 아 멋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눌러 쓰고 본인은 머리를 이렇게 전 안 눌러 쓰고.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무슨 힙합 듀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패딩 장원 팬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더위를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코너 필수품으로 아, 네. 패딩과 함께 모자까지. 아 지금 우리 교수님은. 네. 네. 아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 이 모자를 네. 그대로 쓰셔야지 이게 꺾어 쓰고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아저씨 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잘 어울린다 교수님. 피부 그냥 쓰셔야 됩니다. 아 교수님 스웩이 야, 넘칩니다. 그 감이 딱 뭐, 나오시는 게 해병대 네.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아 제가 해병대 장교. 알겠지. 감이 딱 나옵니다. 네. 그 혹시 자, 그 저희 팬분이 쪽지도 네. 같이 보내는데 네. 주디 것도 같이 보내고 싶은데. 네. 그 주진우 기자님은 생머리가 잘 어울리셔서 트레이드마크라 네. 모자를 씌우는 게 폐가 될까봐 못 보냈다고. 아 그래요? 저는 모자가 안 어울려요. 아 그래서 여쭤봐달라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저는 안 어울려가지고. 네. 아, 너 저는... 일단 보내달라고 할까요? 돈인데 이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두 분 이제 금요일마다 네. 필수 네. 아이템으로 지금 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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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해야 돼. 네, 네. 아니 라디오인데 TV 방송보다 준비물이 많아요. 특별히 옷이 있어요. 아, 예. 그거 좋은 거예요. 뭘 이렇게 챙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딩 입고 오면 네. 일 다 한 거야. 그렇죠. 뭘 했는데 가만히 없어요. 있어도 돼요. 네, 라디오인데 패딩 챙겨, 모자 챙겨, 기사 챙겨. 예. 아,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기자님상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자, 어떤 후보작들이 쟁쟁한 후보작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52번째 생일날도 현장 간 이재용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았다. 중앙일보 김영민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
듣기만 해도 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뭐 이렇게 화장실 가실 때마다 기사 써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그건 몰랐네. 아니 쪼그려 앉은 게 이렇게 기사가 될 정도면 화장실 가실 때마다 네. 자주 가시면 자주 써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자주 써. 네. 아니 중앙일보 아니 이게 뭐 중앙일보가 특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니 이재용 부회장 쪼그려 앉은 것까지 기사를 써야 됩니까? 무슨 기사 이게 신문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면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언론사 개인이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공익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저 기사 쓸 때 항상 이 지면은 네. 우리 사장이 아니라 국민이 주신 거라고 당연해요. 그래서 이 지면을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가치 있는 그렇죠. 뉴스를 채워야겠다. 이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뉴스의 가치라고 그러네.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기사냐는 거예요. 쪼그려 앉은 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쪼그려 앉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인 중에도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한두 명이겠냐고요. 이런 식의 기사를 쓰면은 뭐 기자들 야 기자가 사실은 이게 홍보 기사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경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충성하는 듯한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 쪼그려 앉은 것까지 기사를 쓰면 일어섰다고 쓰고 뭐 팔벌렸다고 쓰고 이럴 겁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뭐 이거 말고요. 정말 삼성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로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또 삼성에서 여러 가지 피해당하고서 아직도 피해보상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았다고 기사 쓰는 이런 형태의 기사를 과연 올바른 언론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맞는 기사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생일날 현장 같다. 생일날 일했다가 기사가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죠. 네. 아, 뭐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이런 그럼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군대 간다 치면 하루에 기사가 300개 나와야 됩니다. 군대에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하거든요. 그때마다 기사 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기사의 뉴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뭔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줘야 되는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뭘 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재용 잘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본적 사명입니다. 뭐 잘한다고 물론 뭐 잘한 일도 박수 쳐줘야겠지만 쪼그려 앉은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장 간 걸 얘기했지만 현장 가는 게 한두 번입니까 사실? 그리고 기업인들 중에 현장 가서 시찰하는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이분은 한두 번이에요. 아, 이분은 안 가죠. 얼마나 안 갔으면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사가 된다는 것도 웃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생일날 세탁기 앞에 쭈그려 앉은 일이라니 이게 복권 1등 수천 장 가진 사람도 어깨 위가 무거우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을 안쓰러워하는 그런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그 현장에 갔더니 생일날 일했다고 네. 칭찬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지금 특별히 삼성이 네. 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랬더니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도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 네. 아, 진짜 중요한 기사는 삼성에 대해서 중요한 기사가 많은데 그런 건 안 쓰고요. 네.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혼자서 아, 네. 혼자서 하다가요. 네. 뒤를 쳐다보면요. 주변에 있어야 될 기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쪽으로 다 저쪽 가 있어. 반대편 가 있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뒤를 보면요. 어이, 무서워요, 혼자서. 자, 그래도 가보자고요.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두 번째 후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된 직원 졸지에 서울대급 됐네. 크! 소리 질러! 기사 제목입니다. 제가 작은 애드립한 게 아니에요. 기사 제목이 크도 있고 소리 질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최혜선 김지아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졸지의 서울대급 소리질러 예. 이게 교수님 예.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저는 네.
또 이게 이런 걸 기사라고 아까 이게 중앙일보였 또 예. 이런 걸 기사라고 쓰고 그리고요 사실관계 기본적으로 아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요 이 사실이 맞는지 이게 어디에 올라왔니 뭐 SNS에 올라왔어요. 누가 쓴 것도 불명확해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직원인지도 불명확한 사실이에요. 아닌 걸로 알려진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사실관계도 확인하라고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인용해서 기사 쓸 것 같으면요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 사람 개인적 얘기하는 거 다 기사 쓰세요.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기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기자가 있는 겁니다. 기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보도자료고 기사 써라 이렇게 쓰면 쓸 것 같으면 홍보 시리즈 그게 무슨 기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기사를 써가지고 마치 이상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밖에 안 돼요. 이 의도를 이 기사의 의도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한 거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글을 올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이런 기사가 올라왔으면 정말 그런 건지 공항공사 확인해봐야죠. 확인도 안 하고 공항공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버젓이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이 두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여서 기사를 썼는데 기사 쓰면서 뭘 받느냐 오로지 SNS만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SNS를 보고 기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구의역 김군 사건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목숨을 잃었을 때마다 네. 뭐라고 쓰냐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자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렇죠. 네. 보수신문도 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딱 생기자마자 그냥 보세요. 댓글 못 가. 제목 봐라. 왜 그런지 알겠다 하면서 이건 도대체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네. 누구의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건가. 정규직 연봉하고 뭔 상관이에요. 직급에 맞게 급여는 지급될 것이고 자치직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을과 을들의 싸움을 그렇게 부추긴다고 노노 갈등을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하고 네. 가장 힘없는 취업 준비생들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기사만 보면 저도 기사 기분 나쁘겠어요. 네. 아, 전문가 인터뷰가 네. 기사 말미에 붙어 있어요. 네. 교수님 이건 네. 어떻게 네. 생각합니까? 네. 조동근 명지 네. 명지대 경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돼 있는지. 네, 교수님께서 읽어주시죠. 아, 제가 네. 전을 시킵니까? 네. 장원 씨. 일 좀 하시겠죠. 역할이... 네, 말고도 일반적인 대사도 좀 하시겠죠. 누가 지금 말을 많이 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까? 제가 읽어볼게요. 정책에 따라 특정 그룹에만 혜택이 돌아가면 시장 원리가 무너져 특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곧 노동시장에 진입할 미래세대가 갈 곳을 잃어 가장 큰 피해를 보겠다. 웃기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네. 이제 방심에 불려가고 이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분 이 조모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조모 교수가 아니 노동시장에 진입할 미래 세대가 갈 곳을 잃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이번에 정규직 된 사람들은요. 취준생 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그 공항에서 네. 보안검색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취준생들이 이거 얘기하는 거 이 정규직에 지원하려고 취준생들은 뭘 하냐고 공항공사에 정규직에 지원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 자리하고 예. 이 자리는 전혀 관계없어요. 맞아요. 직군이 달라요. 직군이 연봉도 달라요. 다르죠. 연봉도 네. 다르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게 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졸지에 서울대급 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 그 네. 교수님은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허리 다리 자르고 이것만 갖다 일부러?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교수님 뻔히 의도를 알 거예요. 네. 래퍼 진봉 교수님한테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앞뒤에 대해서 다 설명했겠죠. 설명하기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반대되는 또 네. 이 전문가 인터뷰가 아, 실린 인터뷰가 기사가 실렸군요.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예, 한 거예요. 전문가 인터뷰를 반대되는 기사는 제가 아, 읽어드리려고 그렇죠. 오마이뉴스에서 팩트 체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SNS에 그 카톡 창 안에 나와 있는 이 대화 내용이 전혀 가짜 뉴스다.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가짜 뉴스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 말미에도 전문가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카톡을 인용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모 교수는 이름 누굴까요?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런 자, 교수님이 계신데요. 자, 네.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모 교수님께서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 기자는 그런 걸 확인하라고 있는 존재다.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을 쓰면 누군가 피해를 당하거나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될 수밖에 없다며 저널리즘적 보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죠.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이분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네.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질러. 누구를 위해서.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김경호 샤웃. 네. 아, 이번 주에도 주옥 같은 기자님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다음 후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멋있다. 패딩하고 잘 어울린다. 아, 그런가요? 진짜 네. 래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 네. 앨범 하나 내실까요? 이 코로나19만 좀 진정되면 네. 행사도 좀 뛰고. 아, 네. 조선일보 랩은 제가 써드릴게요. 아, 예. 어, 그럼 괜찮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속으로 네. 채우진 비속으로. 않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네. 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6.25 70주년 이번엔 볼턴이 나라 구했다. 김순덕 대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기자님이신데요. 이 대기자는 제가 붙여드린 게 아니라 그 김순덕 대기자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요.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굉장히 네. 유명해요. 우리 네. 김순덕님. 네. 네. 자, 아니 그런데 하느님이 이 처음에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틀림없다 그러면서 볼턴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이 내용 말씀드리면. 네. 자, 볼턴은 이 한반도의 평화 회방꾼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이지만 아, 본인이 봤을 때는 이 북한 북핵 폐기 없이 북미가 종전 선언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회담이 깨진 게 아, 그 하노이 회담을 말하는 것이죠. 깨진 게 훨씬 낫다. 볼턴은 회방꾼이 아니라 백악관의 어른이자 대한민국 지킴이었던 셈이다. 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우와 이건 진짜 칼럼에다 적어놨습니다. 야 이후 이야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처음으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예. 이해가 되는. 아니, 저는 네. 뭐 이 사람 개인 생각이니까 뭐 그렇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볼턴을 정말로. 네. 그런데 볼턴의 회고록 얘기 막 자꾸 보도를 하는데요. 볼턴의 회고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제대로 잘 하셔서 남북 평화 무드를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남북 평화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비핵화해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관계가 좋아진 것 자체를 싫어요. 볼턴은. 북한이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네. 맺는 걸 싫어하는 싫어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예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써놨어요. 책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볼턴이. 남북 화해협력 통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를 평화통일 없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이분은 분단하고 서로 대립하고 그럼요. 싸우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밖에 안 돼요. 볼턴의 주장이 그렇거든요. 볼턴의 회고록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사진을 받고 써요? 이거 아주 오래전 사진이에요, 이분.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모릅니다. 이, 여기 사진 속 모습보다는 더 많이 좀 나이가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옛날 사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김순덕 칼럼 이렇게 검색해서 보잖아요. 진짜 이 IMF가 네. IMF가 그 YS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했잖아요. 네. IMF가 DJ 탓이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은 DJ 노무현 문재인 탓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게. 그런데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볼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어떻게든지 리비아 모델 가지고 카다피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델을 갖고 하자는 게 볼턴이었어요. 볼턴은 네. 북한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한반도에 전쟁 나고 네. 전쟁 나잖아요. 그럼 무기 많이 팔아먹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볼턴 같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 군사 군산 복합체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하냐면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잖아요. 그럼 무기를 못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단 체계에 이 긴장 상태에 무기 팔고 몇 조씩 팔고 주한미군 보내서 돈 벌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화해 협력 싫다 이거야. 아베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턴이에요. 그런데 그 볼턴이 옳았다고 얘기하고 나라를 구했다니요. 우리나라를 뭘 구했습니까? 볼턴 때 우리나라 평화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밑에서 그 사람 있는 바람에 결국 뭐 북미회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노이 회담에 그 결렬도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 이 김순덕 대기자가요. 주진우 기자님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 10월 23일에 쓴 칼럼이 있는데요. 네. 아, 제목은 낙곰수가 주름 잡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놓고요. 내용에 보면요. 낙곰수는 2012년 선거 망친 정치 포르노라고. 네, 이야기를 부적절한 용어네요. 근데 네. 그분 입장으로 선거를 망친 게 네. 선거를 망치셨다. 그분한테는 좋은 일이잖아.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지금 그러는지 아 이분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신해철입니다. 라젠카 Save Us. 볼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너무 맞잖아. 아 살다 살다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는 조금 있으면 아베가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예, 진짜 볼장 다 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볼턴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좀 슬프네요. 슬프기까지 하네요. 이런 거를 지면을 내줘서 싫고 보여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슬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다음 후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대선 주자묻자 김종인 잠시 침묵한 뒤 백종원 어때요?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엄청난 단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 소름 돋는 기사였습니다. 아 이런 게 단독해야죠. 이런 아무도 안 쓰는 기사를 내가 써야 단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자님들 열심히 써주세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오늘 단독 단 것도 뭐가 있었죠? 쪼그려 앉은 거 그래 그런 거 그런 게 단독이야 맞죠? 예 여러분 기자님들 분발하십시오. 잘못했어 난 몰랐어. 네. 나는 그런 주진우 기자님 단독 많이 못 쓰셨죠? 그렇지 못 써. 그럼 쪼그려 앉은 거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백종원 어때요? 이런 거 한마디 안 쓴다니까 기사를 이런 거 단독 달아야죠. 저는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네.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한 분 이렇게 네. 이게 그 잘 보내드리고 네. 청문회 열고 이런 거 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건물 화장실 앞에 가서 기사를 썼어도 30개는 썼습니다. 그렇지. 단독을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그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 다 쭈그려 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쭈그려 앉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기준이 네. 좋아하는 그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라면 유재석 어떠냐 김연아는 왜 안 되냐는 말 있고요. 이러니까 개그맨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사 개그가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아리안 미킵니다. 네, 그 근데 송대관 저 임영웅 다 나옵니다.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네. 태진아는 왜 안 돼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요즘 트로트가 대세니까 트로트 가수분들이 나오면 또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고 네. 네. 정치 희화죠. 정치 희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정치가 인기투표도 아니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안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일도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이거 지금 하는 일이 좋다고 방송하는 거 사업하는 거 좋으니까 안 하겠다. 네. 자꾸 백종원 씨 이름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치인의 인기 좋은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전문성도 없고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재석 민정수석 시키자는 얘기 맞습니다. 뭐 인기 투표를 하면 주진우 기자도 할 수 있잖아요. BTS 그렇죠. 외교부 장관 시키자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 백종원 씨가 뛰어난 방송인이고 훌륭한 사업가라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이야기에 대선 주자에 백종원 씨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건 상황 자체도 어이없고 그거를 기사로 쓰는 이런 그것도 단독을 달아서 기사로 쓰는 이런 행태는 더욱더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최진봉, 대통령 홍장훈 어떻습니까? 저는 뭐 총리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놀란 그림이 있었구만. 네, 네. 아이, 대통령은 너무 애도 많이 써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욕도 많이 먹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욕 적당히 먹고 하겠다는 거죠. 송대근 아저씨 왜 안 내냐는 그 사람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냥 쿵짝쿵짝 하시면 되죠 뭐. 네. 내 박자 속에서 대통령 하시면 되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 쿵짝쿵짝. 네. 그죠. 박자감이 중요하죠. 아, 네. 참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기사로 진짜 웃음 많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그 중에서도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네. 백종원 씨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분이 나오세요? 대권의 꿈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미지 자체를 정말 그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어떤 견해라든지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종원 씨처럼 TV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출연하셔서 인기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달 원이 열린 지 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아직 원구성도 안 됐고 그렇죠. 정치 뉴스는 저런 백종원 씨 기사나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정치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그때 일합니다. 그렇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예. 수상식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집밥 상장 2020년 6월 4주차 지난주의 기자님상 중앙일보 최혜선 김지아 기자 위 사람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할 언론의 기본을 뛰어넘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한 기사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26일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 주에도 주옥 같았어요. 너무 네. 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김순덕 대기자와 경쟁이 치열했지만 네.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 기사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한 이 기사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일단 경제가 어렵고요. 네. 취업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않다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맞아요. 네. 아,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노노 갈등, 네. 이런 갈등을 자꾸 부추겨서 네.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또 언론이라는데 더 가슴이 아파요. 네. 네. 그 말로 오늘 네.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패딩 장원? 네. 아, 모자까지 세트입니다, 이제. 네. 삼복도 이고 뭐고 모자 좋습니다. 상관없이. 근데 네. 진짜 모자 수액은 우리 이제 최진봉 교수님. 아,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또 뭐 워낙 또 멋있네. 각이 좋으세요? 네. 각이 좋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장교로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